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내 4대 그룹 경영진이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가운데 코로나 백신 스와프, 반도체 배터리 동맹 강화 등 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특히 최소 4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, 현대차, SK,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이 마련한 선물 보따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현재 4대 그룹이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그린 뉴딜 정책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계획 중인 투자 금액은 대략 40조 원에 달합니다. 삼성전자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추가 증설을 준비 중입니다.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, 자율주행 등에 총 8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5년까지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.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SK 이노베이션 역시 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. 올해 초 90% 수익률을 거두면서 투자의 귀재 별칭을 얻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플레이션 우려로 성장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문 대통령이 투자했던 뉴딜 펀드가 부진한 성적을 거둔 탓입니다. KG제로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월 15일 가입했다고 알려진 5개의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생애 처음으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. 이 펀드를 지난 1월 12일 환매했는데 수익금은 4천여만 원에 달해 수익률만 90%가 넘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수익금에 돈을 얹어 5천만 원을 뉴딜 펀드와 뉴딜 ETF에 다시 투자했는데요. 현재 수익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펀드에서 125만 원가량, ETF에서 145만 원가량 손실을 봤습니다.